엄청 많이 오네. 라면이나 먹을까? 간단하게 네, 오늘 그 오크리에이터스 멘토링 갔다 왔는데 참피디님도 같이 계셨거든. 그동안 먹방할 때 술 안 먹지 않았냐고 좀 먹어보는 게 어떻겠냐고. 아, 추천하시는 거야? 그래서 만약에 혼자 이렇게 먹으면은 먹었겠지만 촬영을 하면 안 먹었을 거 아니야. 근데 오늘 한번 먹어봤어요. 아, 너무 좋네. 그래. 짠? 짠. 김치랑 맥주도 잘 어울리네. 김치전 해먹으면 맛있겠다. 김치가 비 오는 날. 아, 진짜 오늘 빗소리도 좀. 안 되겠다. 나도 한 숟가락만 먹어야겠다. 한 숟가락 줄까요? 한 숟가락 줄 수 있어요? 그럼요. 한 입에? 아, 먹을 수 있나? 응. 잠깐. 먹을 수 있어. 먹여주는 줄 알았는데. 흘릴 것 같아서. 어때요? 아, 되게 맛있다. 맛있지? 젓가락 갖고 올까? 앞접시 가져오든지. 아, 맛있어. 가져야겠다. 한 젓가락? 아. 아이고, 끝났겠네. 원래 한 젓가락 먹고 들어가야지. 아빠 부른다. 아빠 불러? 나 있는지 어떻게 알았지? 왜 잘 땐 나 안 부르는데? 왜 갑자기 부르네?
제대로셨지. 응. 딱 맞게. 응. 아니 라면이랑 먹는데 맛이 한 3배 정도 좋아진 느낌이야. 나도 어렸을 때는 꼬들꼬들한 거 되게 좋아했는데 응. 요즘엔 진짜 푹 퍼진 게 좋아. 약간. 부드러운 거. 응. 류나 다리 왜 이렇게 됐지? 씻고 나니까. 어 이번에는 류나가 어택하고 있네. 그 사이에 좀 장벽 같은 쿠션을 놓으면 안 되나? 좀 크게. 못 넘어가게. 그럼 줄까? 네. 너무 좋다 빗소리 나고. 그치. 아. 이 미니 사이즈 괜찮네. 그래서 사실 안 먹을 것도 먹게 돼서 자꾸 막 문제. 부담 없이 자꾸 막 350ml만 해도 솔직히 좀 부담돼서 안 먹는데 이게 몇 밀리? 250ml인데 한 잔씩 나눠 125잖아요? 진짜 반주 안 먹으면서 생각은? 누워보면 테라 광고인 줄 알았어.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점심에 개미집 가서 먹었거든요. 봤어요 사진 올린 거. 진짜 맛있더라. 내가 왜 이제야 먹었는지. 그리고 다 먹었는데 옆에 군인들이 있었거든. 날고 있는 또 구독자분들이셔가지고 진짜? 같이 사진 찍고 막 그랬어. 그래서 사줬어? 사주고 싶었는데 이미 결제를 다 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혹시 홍사운드 아니세요? 이래가지고. 아 진짜? 좀 아까웠어. 저녁 가셨던데 저녁 기념으로 딱 식사 한번 사줬으면 너무 딱 좋았을 텐데. 군인분들은 제가 사줄 수 있는데 나도 하나 얘기해줄까? 뭔데요? 나 오늘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중학교 한 저학년? 6살? 이 정도 돼 보이는 애이 둘이 여자애 둘이 딱 타면서 저기 홍사운드 이러는 거야. 맞아 어떻게 알았어? 이랬더니 여기 몇 층을 사시죠? 이렇게 여기가 어떻게 알았어? 그러니까 친구가 얘기해 줬어요.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. 오늘은 일은 어땠어요? 좋았어요. 오늘 오리엔테이션이었거든. 그래서 이제 인사 나누고 막 했는데 이번에 그 멘티분들 보니까 먹방 하시는 분도 계시고 ASMR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 잠깐만 내가 내일 케이콘 가는 날이구나. 베리베리님들 그래서 내일 잘 해야 될 텐데. 자기가 거의 진행하는 분위기던데요? 질문하고 맞아요. 자기 맞아 질문, 내가 질문하고 하는 거 잘 못하잖아. 맥주 더 먹고 싶네. 아니야 이제 그만 먹자. 그래, 이만큼만 먹자. 연애할 때 막걸리 많이 마셨잖아. 많이 마셨지. 바닷가 같은 데 가도 막 마시고. 아 맞네. 조금 다른 지역 가면 거기에 있는 특색 있는 막걸리 좀 많이 마셨지. 맞아, 맞아. 근데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다. 응, 우리가 술을 거의 같이 많이 먹을 일이 예전만큼 없으니까. 고생했어요 오늘. 멀리 갔다 오느라고. 벌써 한 시가 다 돼가네. 자러 가야 되겠다 이제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